Previously. 데드리프트 몇이십니까? 근데 170을 성공하긴 했는데 네. 소리 아팠어요. 하고 나 소리 아팠어요? 선물로 하면 안 돼. 안 돼. 3, 2, 1. 오케이. 이제 허리 펴졌죠 지금. 이것만 하고. 그런가? 들이먹는 거야. 그래도 배를 아래 한번 잠그고. 오케이. 일단 무슨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그거 왜 쓸리는 줄 알아요? 여기서 자꾸 다 까졌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최상 학습의 부족인데 우리가 이제 데드리프트 할 때 제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펴지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무릎이 까지는 분들은 엉덩이가 먼저 들어와서 그래요. 무릎이 안 펴져서 그래요. 동시에 펴지면서 일어나야 엉덩이가 먼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서 레그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엉덩이를 집어넣는 생각이 아니라 레그 프레스 한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먼저 탁 펴야 돼요. 첫 구간을 레그 프레스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달라지셨는데 바로 달라졌는데 유레카 다리를 탁 누른다는 느낌을 하니까 확실히 피해지죠. 그래서 이건 사실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더 누른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잘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번 정지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1cm 띄운다고 생각하고 바벨을 그렇게까지 맞는 걸 생각하기에는 복잡해 머리가. 이만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이런 느낌 딱 다리 밀 느낌. 다리로만 그만큼 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레그 프레스를 딱 이렇게 누르는 다리로만? 네. 그래야 정확히 쓰는 패턴이 사라지거든요. 그 다리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 살짝 허리가 허리에 힘이 많이 실려. 호흡을 잘 가다듬어서 잠그고 난 다음에 딱 가서 레그 프레스 밀라는 느낌이 나야지만 다시 허리를 오히려 더 안 쓸 수 있거든요. 좀 나아. 네.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레그 프레스, 그 다음 패턴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생각하시면 엄청 쉬워집니다. 여러분 데드리프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많아. 처음에 생각해야 되겠죠. 잡고 하시고 이렇게 오케이. 너무 좋네. 다시 괜찮아? 네,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다리 밀다는 느낌을 이제 좀 잘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 됐죠. 진짜 많이 배웠어. 아, 힘들다. 140.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셔서 배를 에어백처럼 안 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배를 에어백처럼? 네, 그래서 허리가 딱 안 구부러지게 에어백을 딱 안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나이스. 햄스트링 좀 늘려놔서 이렇게 딱 박히는 느낌이 잘 나거든요. 여기서 잘 박혀 있으니까 호흡만 딱 잘 들이마시면 얘가 구부러질 게 없는 거예요. 160? 오케이. 나이스. 좋았는데 뭐가 이제 조금 불안하냐. 호흡이 또 짧거든요. 호흡이 짧으니까 허리가 살짝 말려. 뭔가 불안해. 중요한 거는 약간 지금 기억을 잃었어. 잠깐 올릴 때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호흡만 좀 더 고치면 되거든요. 호흡을 길게 들이마셔서 잠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배를 에어백스가 맞는다 생각을 시켜야 돼요. 지금 호흡 짧거든요.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만 딱 잘 들이마시면 호흡이 또 짧거든요. 호흡이 짧으니까 호흡만 뭔가 불안해. 나 지금 불안하다고. 너무 짧게 들어마셨다 이 얘기지. 거의 사실 안 들어마셨다. 그 정도. 오케이. 결국에는 이 배가 허리를 뭘. 오케이. 배를 잘 써야 돼. 더 들이마셔라. 아니야. 어썸블리스가 하는 말인데 들어야지. 호흡만. 호흡을 깊게. 네. 배 에어백 하나 만드시죠. 갑시다! 나이스! 엉덩이! 오케이. 이게 한계다. 가봅시다, 190. 화이팅! 호. 나이스! 엉덩이! 오케이!
이제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 와. 그만. 끝. 끝. 마이크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 이거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아니, 근데 생각보다 오래 탔어요.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